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기트 관련 교육 영상 제작을 맡게 된 황성휘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컴퓨터는 윈도우나 리눅스 어떤 운영체제의 컴퓨터든 상관이 없지만, 이 기트 자체가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폴더를 이동하거나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일을 생성하는 기본 명령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 강의를 듣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이 강의는 기트 로컬 저장소 편, 기트 원격 저장소 편, 기트 고급 편, 기트 GUI 프로그램 사용법 편, 그리고 기트 프로그램 구조 편 이렇게 다섯 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기트 로컬 저장소 편에서는 기트에 대한 간단한 지식, 기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고, 그리고 기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주 내용인 기트의 로컬 저장소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트는 버전 관리 시스템의 하나인데요. 버전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코딩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작성했던 코드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지웠더니 지우면 안 되는 코드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게임처럼 어떤 특정한 지점마다 그 지점을 따로 저장하고 나중에 불러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세이브 로드를 할수 있는 기능이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분산 모델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하려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면, 클라이언트 혼자서는 작업을 할수 없는 모델입니다. 대신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요. 분산 모델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다르게 클라이언트도 서버처럼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만약에 다운돼서 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클라이언트가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 과정이 항상 필요한데 이 동기화 때문에 자원을 항상 많이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트는 분산 모델에 속해 있는데요. 변경된 코드만 찾아서 바꾸는 방식으로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기트를 바로 설치해 볼게요.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가 바로 있는데 여기서 저희 윈도우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눌려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받아놔서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옵션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 기트에서 사용할 에디터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VIM 기본 에디터를 해볼게요. 이렇게 모든 설정은 다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되실 겁니다. 저는 미리 설치해 놔서 설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트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기트 배시가 있는데 이걸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명령어 사용 가능하고요. 저는 미리 사용할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폴더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기트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기트는 기본 명령어가 몇개 있는데 기트 이니트라는 거는 이 폴더에서 기트를 사용하겠다고 초기화하는 명령어고요. 기트 헤드는 지금은 사용이 안될 텐데 여기 뒤에 보통 폴더를 붙여요. 파일을 붙여요. 이게 그 파일을 이 기트에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추적을 할때이 헤드를 사용해서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트 커밋은 지금 상태의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게임으로 치면 하나의 세이브 데이터를 딱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오류가 없는지, 이런 상태를 표시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git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는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치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 나좀 이따 다시 명령어를 직접 쳐볼 때 알아볼 거고요. git checkout은 특정 분기점, 그러니까 특정 브랜치로 이동을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 merge는 말 그대로 병합이죠. 이게 서로 다른 분기점을 합치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볼 건데, 만약에 저희가 C언어 과제를 봤는데,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printf를 사용해서 hello world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여기서 git init를 쳤죠? 여기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C 파일을 만들 건데, hello world.c로 할게요. 여기서 저희는 이걸 컴파일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만 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시다면 이렇게 untracked files라고 돼 있죠. 이게 파일을 저희가 add를 안 해서 그런데 git 커밋을 해도 이렇게 비슷한 오류가 나와요. 이렇게 폴더 안에 추적되지 않은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경고로 알려주고요. 이제 git add로 이 파일을 git에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git 커밋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커밋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세이브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알기 편하도록 뭔가 설명 같은 걸 적어 놓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homework 1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없다고 나오고요. 내용도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과제 1을 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인트형 변수 i로 숫자를 하나 넣어서 그 숫자를 hello world 뒤에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걸 만들어서 내면, 엑스트라 포인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파일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커밋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떠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git add를 안 했거든요. 이게 변경이 될 때마다 add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dd를 하고 커밋을 하면 다시 이렇게 입력이 나오죠. 아이고, 제가 원래 이 에디터 말고 다른 에디터를 써서 잠시만요. 여기다는 엑스트라 포인트 이렇게 적어놔서 알기 편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오류가 없다고 나오죠? 그럼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과제로 과제 2번이 나왔는데, 과제 2번은 여기 마지막에 커밋 3을 보시면 scanf를 사용해서 숫자 하나를 받아서 그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과제 1에서 또 교수님이 어떤 엑스트라 포인트를 내주는 그런 과제를 내실 줄 몰라서, 이첫 번째로 했던 과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번째 과제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과제에서 두 번째 과제로 갈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과제 1에서 사용했던 거를 과제 2에서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 과제 1을 남기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브랜치 명령어거든요. 아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분기점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브랜치, 아이고. 홈워크 2. 그리고 아까 git 체크아웃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체크아웃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마스터 브랜치였는데 홈워크 2 브랜치로 이동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git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기본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스터라고 적혀 있던 거고요. git 체크아웃으로 아까 만든 브랜치로 이동해서 지금은 홈워크 2 브랜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인풋 넘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파일에는 아까 작성한 파일이 그대로 있고, 여기서 git add를 해서 git commit을 바로 해볼게요. 이거 homework 2라고 할게요. 아이고. homework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commit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 홈워크 2에 방금 저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보면 이 홈워크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방금 작성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번엔 git 체크아웃으로 마스터 브랜치로 가볼게요.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까 홈워크 1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가 이런 걸 뜻합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상관없는, 되게 그냥 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스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아니면 3개월만 한 소스를 만지어봐도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커미트 3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것은 이제 말지와 관련된 병합과 관련된 그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걸 생각해 볼게요. 홈워크 1 과제가 이제 기한이 끝나서 홈워크 1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홈워크 2에서 더 진행이 될것 같잖아요. 이제 홈워크 3도 이거에서 뭔가 추가돼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근데 왠지 이 홈워크 2 브랜치보다는 가능하면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려면 홈워크 2에 있는 작업했던 걸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커밋했던 걸 여기로 마스터로 가져오는 작업이 말지입니다. 이 홈워크 2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에 합치는 거죠. 바로 해볼게요. 이 말지 명령어는 기본이 되는 브랜치로 먼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스터 브랜치에 합칠 거니까 마스터 브랜치에서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git 말지 홈워크 2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홈워크 2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가져와졌죠?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파일 내용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홈워크 2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질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볼 것은 말질하는 중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협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혼자서 만든 코드가 아니면 좀 코드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마스터 브랜치에는 이렇게 this is master 이렇게 적어놓고 홈워크 2에는 this is homework 2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이걸 병합하면 웬만한 거는 이 merge 명령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병합을 해주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게써 있으면 얘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제가 바로 직접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는 This is master 적어놓고 git 커밋을 할 건데 add 없이 하면 원래 오류가 떴죠. 그런데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한 번에 add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다시 a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한 번에 add를 하고 커밋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아이고 this is master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그럼 이 폴더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홈워크2로 이동을 해볼게요. 홈워크2에는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This is homework 2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git 커밋을 하고 This is homework 2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합쳐볼게요. 이번 마스터에 합칠 거니까 마스터를 이동하고요. git merge homework2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오토 merging을 하는데 충돌이 있다. 실패했다. 충돌을 고치고 다시 커밋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돌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쉽게 알려주죠. 이 head라는 건 저희가 합치려는 거의 내용이 어떻고 합쳐지는 것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둘이 충돌이 있다. 이렇게 쉽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건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마스터 merging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다시 작성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git 커밋 이렇게 해서 보시면 충돌을 수정한 거는 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git merge 아, 말지가 아니지.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시면 충돌이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내용은 아까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되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git예요. 그래서 일단 내부 저장소 편은 이런 식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끝으로 아까 git commit a를 알려드렸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에서 여기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A, int A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고, 원래 git 커밋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git 커밋하고 A를 아까 붙이면 그냥 바로 커밋이 됐었죠. 그런데 이 뒤에다가 M을 붙여주면 특별히 메시지 창이 안 뜨고도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메시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int a를 넣었다. put int a. 이렇게 한 줄짜리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명령어가 이 m 옵션입니다. 이게 또 git add가 파일을 하나하나 다 추가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git add 점 하면은 모든 파일들을 다한 번에 add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할 거는 git 로컬 저장소 편에 이어서 이제 git 원격 저장소 편인데, 원격 저장소 편에서는 뭐 git 허브나 git 랩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원격 저장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이어서 데이터를 커밋을 주고받는 그런 작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